치밀 담당은 나지? 네. 네. 짜장 라면하고? 어머. 게살 스프 어떠니? 예, 알겠습니다. 아, 다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게살 3통 먹지 않냐? 3통? 아니. 아니, 왜 라면을 먹여?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해서 먹이지. 제가 하는 라면은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라면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 준비해드릴까요? 게살하고 상마 저기만 있으면 돼. 어, 저기 아예 있네. 박스가 있네. 몇 개, 몇 개요? 이게 본인이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아니, 저 손짓도 다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처음에 오늘 당번은 나지. 이 말 왜 하신 거예요? 그럼. 그냥. 1부터 10이면 한 8, 9까지 다 준비해드리고 셰프님이 1만 딱 채워주시니까 그 1은 셰프님이 본인을 뽐내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 라면 끓이는 그 위에 이렇게 뭐 오이 같은 거 스포 로즈마리 이런 거 얹고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봐 여봐. 네 개? 몇 개씩? 저거 두 개로 나눠. 한 대? 뭐. 와, 손질 싹 다 해놓고. 와, 저렇게 해주면 요리 너무 재밌겠다. 아, 셰프님 두 개 왔다. 어? 우리가 아는 짜장라면 아닌데, 진짜. 파이어. 어, 이현복 셰프예요? 음식 때문에. 놀란 표정 봐요. 뭐 저렇게 유명스럽게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런? 이런. 근데 요리사들이 먹는 짜장라면 다르게 맛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불맛을 내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셰프님이 본인을 뽐내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 시간. 아, 얼굴이 타들어가도 너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참고 할게. 생색 내는 시간. 아, 맛있긴 하겠다. 와,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자, 윤재형. 내가 다 먹. 네. 윤재형. 요번에. 아, 이게 재료가 너무 좋네. 아~ 제가. 스테미를 담당하면 그렇게 직원들이 좋아하거든요. 좋은 재료 많이 넣기 때문에 제가 하는 요리를 되게 좋아하죠. 너무 많은데, 게살? 아. 직원 시기에 게살이 이만큼 쓰는 게 미쳤니? 아, 좋은 재료 많이 넣기 때문에 제가 하는 요리를 되게 좋아하죠. 이중이 적정량이 있는데 너무 많이 넣으니까. 직원 시기에 게살이 이만큼 쓰는 게 미쳤니? 아주 그냥 직원식으로 회사를 그냥 말아먹는구나, 네가. 아, 손님 한 30인분 되겠다, 씨. 어. 아, 반만 되네요, 예. 네. 보세요, 저래도 저만큼이야. 야, 게살 만땅. 약간 생색이다, 그죠? 네. 됐어. 그러면. 맛있겠다, 근데. 와, 기가 막혀. 아, 게살 스프 바로 만들었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오. 갑자기 중식당. 어, 배달시킨 것 같아. 배달시킨 것 같아. 왜 오버드라고 그래? 형님,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양 관장님이 정말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식단이죠. 라면 좋아하시니까. 네네. 직원 식사할 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식통나는 분들 꽤 많으세요. 아, 와. 진짜로도. 가리비를 엄청 많이 넣네. 정말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 먹으면 갤비가 사 먹는 것보다 더 들지 않냐? 가리비 한 봉이 얼마니? 이거요? 응. 거의 재료가 좋은 아, 이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사 먹는 것보다
재료가 더 들긴 해요. 아, 그래도. 생생 내는 거 아니니까. 생생 계속 내는 거잖아. 약간 뒤끝 있는 거잖아. 무지무지하게. 이거 게살 스프 엄청 많아. 아, 그래요? 성공이 안 하세요? 네. 윤재가 햇살을 많이 말아먹었어. 윤재가 햇살을 많이 말아먹었어. 조금 봐. 아, 저렇게 맛있겠어. 아, 안 먹어요, 안 먹어. 아유, 대표님 드세요. 아, 이거 우리끼리 농담인데, 맨날. 윤재가 게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이게 많이 남았어. 게살 다 먹어. 네, 네. 너희들이 안 먹으면 윤재가 다 먹어야 돼. 어떡해. 아, 조금씩만 먹어주세요. 게살, 게살. 아, 진짜 맛있다. 와. 다 해줄 테니까 기다려. 와, 아, 뭐야? 치킨 것도 아니고? 아니, 보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웬일이야? 아, 짜장면 PPL이에요. 아니, 짜장면을 시켜 먹을 생각을 안 하시나요? 아니, 근데 짜장면의 안에 단백질은 사실 별로 없어요. 기름기도 많고. 근데 저거는? 라면? 저거는 저희가 이제 수제기 때문에 저 짜장면에다가. 수제예요? 손으로 만들기? 손으로 만든 무거운 수제죠. 면을 제가 손으로 만졌잖아요. 네. 그럼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제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서 먹죠. 짜장면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 추운 데서 그걸 또 그렇게 끓여 먹으실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몇 개 할 건데요? 둘, 넷, 여섯, 일곱,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 뭐 저런 게? 이게 뭐야? 고기! 와. 저렇게 생각하면 처음 봤어. 잘 냅둬. 고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잘 냅두라고. 저분 캐릭터 독특하시네. 아유. 아, 요리를 또 잘하시는 것 같아. 아,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해요. 곱창 볶음하고 두루치기를 잘해요. 그 장사했었어요. 네. 아, 근데 저렇게 많은 양을 하면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이야. 배신탁이 왜 이렇게 머토수 제작을 한 거예요? 또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이거 볶고, 이거 볶고, 이거 끓이고 언제 먹어요? 말 시키지 마. 금방 먹을 수 있어. 너는 얼굴이나 닦고 와. 이거 못 닦아요. 뭘 못 닦아? 이거 만드는 시간에 그냥 하나 시켜먹는 게 더 빠르겠네. 지금 이것도 돈 아끼려고 안 시키고 만드시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돈을 아껴? 이게 돈이 얼마인지 알아? 아, 저런 게 인사 드렸어. 아, 고기가... 싸게 막았네. 네. 와, 여기 싸네. 같은 돈이면 빨리 먹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는 게 낫지.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벌써 먹고 왔겠네. 말이 많아졌어. 할 말 다 하시네. 돈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근데 20개를 한가운데 못할 텐데. 그러니까 몇 개는 뭐야? 저 다 들어갔어? 20개. 그래, 약간 불려먹는 스타일이야. 살찔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저게 가능한가? 우와. 뭐야, 뭐야. 한번 해봐야겠다. 볶은 양파랑. 그건 뭐야? 돼지고기. 돼지고기? 어머. 어우, 너무 좋게 주워 떡이 됐어. 아우, 짜장떡인가? 짜장떡이 됐어. 저거 조금만 놔두면 묵 되겠다, 묵. 아, 짜장묵이다, 짜장묵. 이제 먹어도 돼? 야, 그거 갖고 와봐. 저거를 주고. 자. 자. 아, 죽네. 다 됐네. 응. 어, 예. 감사합니다. 잘 많이 먹는 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라면을 많이 먹는 줄 몰랐어요. 김치를 찾아야 돼. 그거 올려야지. 아, 오이. 커피 온 것 같다, 우리. 예. 한 번은 필요가 없어. 야, 저 연구대상이다, 이게. 와. 맛 어때? 맛있어. 아, 이거 지금 고봉밥인데. 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무슨 밥이야? 두 배 이상. 촉촉촉촉 많이 먹는데 다 맛있게 드시네요.
경훈 원장님 이 체중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공개해도 된다고 해서 공개합니다. 예? 52kg. 그런데 한 끼 식사량이 남자 직원보다 많아요. 어디로 저렇게 음식이 많이 들어갈까? 참 그 내장을 한번 엑스레이로 찍어봤어. 이게 지금 제가 서서 있는 거죠, 다? 네네. 소화시킬게요. 아, 누가 봐도 지금 벌칙 같거든요, 다 서서. 네. 어깨들 다 부딪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먹는데 의미를 두는 거지 뭐. 응?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더 좋은 음식, 더 맛있게 하나씩 하나 만들어 가는 거야. 응? 어, 다 먹었어?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아, 와, 진짜 대단하다. 더 줘? 더 줘? 없어, 근데. 더 많이 좀 하시지. 더 많이 좀 하시지? 이런 말 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뭐요? 여자 심지어. 네. 해도 됩니다. 와. 네, 맞아요. 그 정도. 장난 아니네. 어마어마하신